경기 연천군과 또 연천과 파주의 저지대 주민들. 연천군 주민 천여 명이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농사왕 제베맨 안녕하세요. 농사왕 제이입니다. 아, 요즘 들어서 엄청난 폭우가 전국을 강타하고 있는데요. 저희 연천에도 비가 어마무지하게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제 농장도 피해를 피해갈 수가 없었는데요. 작년에도 이런 일을 겪었었는데 작년이랑은 스케일이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한번 겪어봤다고 좀 충격적인 건 덜한데 그래도 막막한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피해 상황 한번 살펴보고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와보시죠. 네, 지금 농장 피해 상황 살펴보러 농장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번에 비가 얼만큼 많이 왔냐면, 원래 여기가 비가 많이 오면 물이 흐르긴 흐르는 곳이거든요. 근데 지금 잘못된 게 뭐냐면, 원래 한 여기까지가 제가 다니는 길인데 이 길이 그냥 다 침식되고 계곡이 돼버렸습니다. 그냥 계곡 생기고 좋죠 뭐. 자, 첫 번째로 제 농장 1층과 2층 사이의 경사면이 지반이 약해지면서 이렇게 무너져 내린 모습이고요. 저기가 아까 제가 오프닝 촬영한 장소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저 아래쪽도 무너지면서 뒤쪽 배수로를 꽉 막고 있는데, 아무래도 제가 여기 배수로가 좀 좁아가지고 여기서 물이 넘쳐가지고 일로 흘러가지고 저길 무너뜨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윗동 하우스들 뒤쪽 배수로가 잘 안 뚫려 있어가지고 조심히 이렇게 다 침수됐습니다. 쫙. 근데 뭐 수확을 거의 마무리 했어가지고 좀 침수 피해는 그나마 덜한 것 같아요. 현재까지 피해 상황은 이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아, 여기서 날이 개면은 괜찮은데 오늘 밤에 어제 왔던 것보다 비가 더 온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대로 두면은 내일 상태가 더 악화될 것 같아서 배수로 넓히는 작업 좀 하고 좀 무너졌던 부분에 비닐 포대 같은 거라도 덮어서 피해를 좀 최소화해보려고 합니다. 아,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저기 무너졌던 경사면에 저렇게 비닐포대 좀 깔아줬고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배수로가 조금 더 넓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좀 전체적으로 다 퍼올려가지고 넓히는 작업 해줬습니다. 여기 모래주머니도 쌓고. 보수작업을 마치고 복귀했습니다. 아, 삽질하는 동안에 저 벽이 무너지던 순간에 잠을 자고 있었던 저를 생각하니까 제 자신이 너무 원망스럽더라고요. 전 좀 맞아야 해요. 아, 그래도 하우스에 피해가 안 간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저보다 더 큰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하루빨리 원상복구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 이번 사고 제게 정말 큰 고통이지만 저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저를 더 강하게 만들 뿐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